아니 그 어플로 8번 불합격 계속 떴는데 진짜 시험 직전까지 풀었을 때 8번 불합격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딱 시험 볼때 합격돼서 지금 굉장히 기뻐요. 막 짬뽕 먹고 싶고. 아, 비 오니까 진짜 짬뽕 먹고 싶네. 아,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정해진 장소에 나가는 동안 결제 비용 등 코멘트를 남겨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종 자동 면허를 결제했고요. 비용은 73만 1,500원인데 삼성카드 즉시 할인을 받아서 73만 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학과 교육, 장래 교육 뭐 이런 말을 알기는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바로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영상 및 제목 바로 옆에 더보기가 있는데 그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해주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정보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요 카드 지문에서 체크하시면 되시고, 네. 앞으로 교육받을 거에 대한 안내사항이에요. 네. 앞으로 학과 기능 도로 세 가지 교육을 보험을 들었어도 사고가 나시게 되면 자기 부담금 발생될 수 있어요. 네. 그 왼손 엄지손가락. 그분 있거든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아, 아무 때나. 샐러드. 네, 빨리 먹어야지. 어제부터 필기시험 한 6개 풀었나? 6번? 다 불합격. 오늘 당일에 필기시험까지 같이 보기로 했는데 잘못된 건 선택인 것 같은데. 과자 먹고 싶다. 가서 사들고 가고 싶다. 됐어. 다시 수업 들으러 고. 안녕하세요. 필기 교육도 받고 시험도 보는 이제 첫날이었거든요. 일단 학과 교육 3시간 정도 마치고 바로 당일에 셔틀버스 타고 서부 운전면허학원 시험장까지. 아, 일단 진짜 시험장에 딱 도착했을 때 정말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신분증을 딴 데다가 놓고 온 거를 접수처에 계신 분이 얘기해 주셔서 그거 찾고 이거 커피 놓고 오고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헤맸고 안내 데스크에서 저 방금 필기 교육 받고 와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막 도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안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진짜 좀 많이 헤맸어요. 일단은 딱 도착하시자마자 안내 데스크로 가셔가지고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먼저 받으세요. 바로 신체검사실에 가셔가지고 시력검사 하시고 그 다음 번호표를 뽑은 다음에 대기를 하시면 띵동 하시잖아요. 그럼 그 바로 옆에 개인정보 동의함, 뭐 동의서 이런 거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작성해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응시원서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실에서 꼭 제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하고 신체검사실에 간 다음 번호표 뽑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3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거기가 시험장인데 저는 그 시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줄 알고 막 되게 조급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써가지고 시간은 몇 시지 뭐 안내가 없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시험은 되게 자유롭게 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이미 보시던 분들이 계시고 제가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그리고 집에 가실 때 셔틀버스를 만약에 또 이용을 하신다면 처음에 이제 도착해서 내리실 때 기사님한테 차라리 혹시 저 몇 시까지 오면 또 이거 타고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몇 시까지 이 자리로 오세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놓쳤어요. 한 시간을 더 기다렸어야 해가지고 저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두 번 갈아탔어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짬뽕 엄청 먹고 싶고 아무튼 호수운전면허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들었는데 3시간 들을 때 강사님께서 스토리 형식으로 얘기를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그냥 자꾸 이야기거리를 얘기하시지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정답이 다 있었어요. 정말. 아 그리고 제가 운전 플러스 어플도 어제 오늘 총 이틀 동안 한 8번인가 밖에 안 풀어봤는데 그 다 불합격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교육 들으면서 설명해 주셨던 것들이 운전 플러스에는 나오지 않은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꼭 교육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불리는 부여잡고 열심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어플로 8번 불합격 계속 떴는데 진짜 시험 직전까지 풀었을 때 8번 불합격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딱 시험 볼 때 합격돼서 지금 굉장히 기뻐요. 막 짬뽕 먹고 싶고 아 비 오니까 진짜 짬뽕 먹고 싶네. 하지만 저는 19일날 이제 수영장을 가야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필기 교육이랑 필기 시험 당일에 바로 합격했고요. 이제 장내 교육 남았는데 장내 교육은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그 장내 교육 후기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